자,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가보죠.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에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각종 서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얻어라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박스 보면 단독주택이라면 몇 호 이상? 30호.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그 옆에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외는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보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약간의 큰 규모로 사업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도지사에다만 동그라미를 땅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시군에 폭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누가 하라고요? 시장, 군수. 거기에다만 줄을 땅 거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도지사 아니면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봐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대도시 이렇게 나오죠. 얘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다 이 사람이 승인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알면 얘는 싹 지워버리고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해하셨어? 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1번만 알면 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라 사업주체라면 누구한테? 장관에게 받는. 여러분 지방공사는 누구 관할이지? 지자체장 관할이야. 그래서 지방공사라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는 거지. 지방공사가 할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O예요? X예요? X.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는 국가의 관할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면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거 구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웃기잖아.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공구별 분할의 경우 주택건설 호수예요. 1번 알아두세요. 개정된 거니까.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좋아요. 그거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착수 의무 기간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사실은 얘가 원래는 여러분 일정 규모가 크면 착수기간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 2년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규모가 작은 거는 1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2년이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자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일반적인 주택 건설을 잘 안 하려고 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완화시켜갖고 너는 몇 년 안에 하라고? 3년.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워도 얘 특이한 거니까.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얘만 아주 특이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사업객 승인 대상도 지금은 30호, 30세대 이상이잖아. 예전에는 20호, 20세대 이상이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절차가 복잡해서 주택건설 사업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준 거야. 예를 들면 공동주택인데, 연립주택인데 29세대 몇 세대? 29세대 주택건 연립주택 건설하려고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객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건축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연립주택 같은 거 29세대까지는. 아파트 29세대 이것도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축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그거는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이해하셨어요? 정말? 이게 많이 완화시켜준 거예요. 요즘 주택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주택의 공급이 자꾸만 줄어서, 맞아요? 사람들이 주택 건설을 해서 공급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건설업자들 있죠? 이자들에 의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시키고자 사업객 승인 대상을 지금 몇 세대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줬다, 이런 얘기고요. 즉 착수하는 기간도 2년에서 몇 년으로, 3년으로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할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최초 공구라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라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건 맞잖아. 근데 그럼 얘는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공구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라면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3년 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사업객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객 승인권자에게 뭐하라고요? 신고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객 승인의 취소예요. 사업객 승인권자는, 자, 그자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자,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객 승인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사업객 승인 내준 걸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되고 재량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5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대지에다 동그라미 땅 치셔야 돼.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 확보 밑줄 쫙.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세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얼마 이상을,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확보하고. 거기다 줄 그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이 된다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거기 대지에다 동그라미, 대지에 또 밑줄짝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소유권 확보하라는데 소유는, 소유권 확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하지만 대지를 뭐 할 수 있는, 사용의 동그라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이 얘기, 이러면 2번부터 얘기하면 원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주택건설 사업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100% 다 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사업객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나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곳이면 100%의 사용권이 아니라 몇 프로?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해도 사업객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3번.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사업주체죠. 공적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6번 매도 청구에 좀 알아두셔야 돼. 사업계획 지구 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뭐로 시가 동그라미 매도 청구는 무조건 되고 시가야. 집합건물법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아직? 민사특별법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무조건 되고 매도 청구권은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뭐라고? 시가라고. 시가로 매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사인과 사인 간에 여기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미리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충분히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1번 보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알면 되고요. 그러면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줄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를 원주민이라고 하면 돼요. 원주민. 누구라고 한다고요? 원주민. 이자들을 제외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좋아요. 이번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한번 가봅니다.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갑니다. 승인 여부 통보 갑니다.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뭐 해주라고요?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정도만 공부합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라는 거 나와요? 나온 김에 한번 해드릴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 거기다 줄거보세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거기다 줄거셨어요?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심의할 수 있다. 건축이니까 1번 건축 심의 있죠? 이거 통합 심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사항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으세요. 됐나요? 개발행위라는 자체가 토지 개발하는 거지. 여러분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을 하려면 대지가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도 통합심의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과 관련된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통합심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나온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거는 통합심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뭐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거지. 그래서 주택하고 됐어요?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 있어 없어? 대지. 이게 주택은 건축물의 건축이잖아. 이에 따른 전체적인 여기 편의를 위한 도로와 관련된 거 있죠? 요거야 관련된 것만 통합심의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심의 개발행위에 관련된 거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거 있죠? 요런 거 통합심의할 수 있는 거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정하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건설 공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넘겨보세요. 페이지 705페이지 보면 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서 시공 제한, 시공 자격 제한 나오죠? 그거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주택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건설업자만 시공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자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택을 다 건설했어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 사용 검사 710페이지 갑니다. 사업 주체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뭐 했다면 완료.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줄 겁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구청장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공구별 사용검사 보면 다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모별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만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모별로 동별, 동별에다 동그라미. 원래는 전체 다 완료된 다음에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자 일정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는 다 완료되지 않고 동별로 완료가 됐다면 동별로도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용검사 신청권자는 원칙 누가 신청하라고? 사업 주체. 근데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뭐한 자?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지금 사업 주체 보증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이 망했어요. 그러면 누구냐?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 받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대장 및 등재 및 소유권 보증. 괜히 읽어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단은 사업 주체가 망했다. 그러면 시공을 뭐 한 자?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자도 망했다. 그러면 2번. 3번에 1번에 2번이에요.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입주 예정. 예정자 거기에다가 딱 줄거놓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사용검사 절차 가보죠.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밑줄 자 얘는 15일 안에 사용검사해라. 사용검사의 효과 자 2번 주택 또는 대지의 사용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뭐를 받으면 임시사용승인 밑줄 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시사용승인 자 2번 주택건설사업이라면 건축물의 모별로 동별 동그라미 근데 공동주택이라면 동별로 받으면 안 되겠죠? 모별로 받아야 돼? 세대별 그렇게 알면 되고 대지조성사업이라면 모별로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리 한번 해드려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죠? 아이고 그런 대답은 잘해 또. 뭘 몰라 다 아는 거지 이걸. 아이고 자 사업주체가 갑니다.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작성해야 돼? 주택건설사업계획 맞아요? 대지조성사업계획 여기다 써줘? 아이고 주택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맞아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누구에게?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뭐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면 몇 호?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의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만, 한 방에 그렇게 됐어요?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신청합니다. 근데 지금 주택건설 사업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서 사업계획 신청했는데 주택을 건설하려면 큰 대지가 필요하겠죠. 이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도지사. 이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 분수에게 뭘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지사 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분수.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승인권자는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고. 얘는 기속행위가 아니에요. 재량행위라고요.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중에서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됐어요? 원칙 대지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왜? 이 대지 위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이렇게 건설했어. 맞아요? 그러면 이 주택을 갖다가 나중에 뭐 해줘야 돼? 공급. 팔아먹어야 된다고. 팔아먹을 때 이 대지도 같이 팔아먹어야 돼. 주택 따로 대지 따로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원칙 대지에 뭐까지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거예요. 원칙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외 무슨 건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고 더 나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곳이면 사용권도 몇 프로 이상만? 80% 이상의 무슨 건?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지금 정리해 주는 거? 그럼 여기 막 끝났지. 그러면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20%는 뭐를 확보하라는 거야? 소유권 확보해야지. 맞아요? 80%까지 사용권 확보했어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에 해당되는 건 뭐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 사업 주체 그러면 등록 사업자 얘기한다 그랬죠. 얘는 사회니까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수용권 인정 안 하면 우리 정비법 시간 배웠잖아. 뭐를 하라고? 매도 청구. 그래 그러면 나머지 요 부분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사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서로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자 매도 사업 주체는 그 매도 대상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몇 월 이상 3월 이상 충분히 뭐 하라는 거고 협의하라는 거고 매도 청구니까 가격은 뭘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제 매도 청구하는 소유자의 대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럼 나머지 몇 프로만? 5% 정도만 지금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거잖아. 5%에 대한 거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좋아. 근데 만약에 95% 미만이야.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모든 소유자 그러면 안 돼? 누구에게만? 원주민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원주민은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 원주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곳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정되기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쭉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자를 원주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자들 토지는 원주민이 갖고 있는 토지는 매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95% 미만이라서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이 되게 필요해. 그러면 부르는 게 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 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공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착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얘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으려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맞죠? 그러면 얘도 최초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근데 나중에 해야 되는 거는 얘가 착공 신고해야 안 해요? 처음에 했을 때 착공 신고하잖아. 뭘 안 해. 했지? 예, 할 때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2년 안에 나머지 공구는 착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 좋아요. 잘했어 아주.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나서 착수했네? 다 공사가 뭐 됐어? 그러면 주택 건설 공사가 완료되고 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사용 검사라고 그래 여러분. 왜 사용 검사냐? 이자가 쓸 게 아니잖아. 내가 이거 써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게 사용 승인이야. 근데 사업 주체는 자기가 이 주택을 사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팔아먹을 거고 그거를 한 사람이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써도 끄떡이 없다라고 사용 검사를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다 완료돼야 되는데 다 완료는 안 되고 동별로 완료됐어. 그러면 동별로 사용 검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용 검사권자는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원래 여러분 승인권자는 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여기에는 구청장이 있어 없어? 없어. 구별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자들은 자 며칠 안에 규모가 크잖아. 15일 안에 사용 검사하라는 얘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용 검사 받고 난 후에 뭐 하라는 거야? 사용 수익하라는 건데. 맞아요? 자, 요거 받기 전이라도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봐봐요. 주택이라면 뭐라면? 주택이라면 원래 뭐별로? 동별로.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동별 아니에요. 단독.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한 개 동이 다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동별이 아니라 뭐별로? 세대별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대지조성사업이라면 구획이지. 구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료된 구획별로. 이해하셨어요? 뭘 받으라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그래요. 근데 원래는 사업주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망했어. 그러면 뭐 시공을 보증한 자. 같이 망했어. 그럼 누가? 누가? 여러분 여기 입주자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여기 사용검사 신청하는 거 아니야. 글이라고.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돼? 안 돼? 그래 안 되지. 입주할 예정자들이 대표회의 구성해서 그 자들이 잔여 공사하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원래는 사업 주체가 이렇게 사용 검사 받으면 사업 주체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요. 주택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자가 아닌 이자들이 하면 이자들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아까 잘못 읽었네 한 게 이거야. 읽어줘서 한번 해줬는데 괜히 해줬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좋아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주택 사업주체가 결정이 돼서 사업주체가 이 정도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맞아요? 3년 안에 공사 착수해서 다 끝나면 뭘 받아서? 사용 검사를 받아라. 전체적인 틀거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얘네들이 이렇게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려면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지. 그래서 이 대지에 취득을 보조해주는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가는 거예요. 사업 주체 보호 조치예요. 택지의 취득입니다. 국공유지 거기다 줄 딱 걸어놓으시면 돼. 무슨지?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즐거워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됐죠? 다음에 어느 하나의 목적 박스 안에 갑니다. 외우세요. 지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면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몇 프로 이상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원하면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조합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주택이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원하면 이런 얘기. 두 가지 꼭 외우세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좋아요. 판매 임대 계약 취소 보세요. 국가지자체는 국가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 2년이라고 그랬잖아. 얘만 예외적으로 3년이라고 그랬고. 맞아요? 얘는 일정한 규모가 있으니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입니다.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짱 줄거 놓으셔야 돼. 국민주택 용지에다 줄거요. 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뭐를 채비지 밑줄 짝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매각을 요구했다면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줄겁니다.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사업주체는 무슨 주택 짓는 자예요? 국민주택이에요. 됐죠? 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 수립 전에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일 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환지 방식일 때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채비지를 일정한 지역의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그때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주택법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때도 모르는 척 하겠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양도가격.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가격 밑줄짝. 근데 예외 임대주택 건설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이죠. 예, 그러니까 극서민용 국민주택이라면 맞아요. 예,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양도가격은 뭘 기준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 나오나요? 갑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딱 줄구면 공적사업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한대요? 국민주택. 그러면 공익사업이다. 됐어요? 자, 얘는 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공시법 준용해야 되는데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더라. 언제?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고시로 의제시켜주고 재결신청기간은 연장되겠죠. 언제로? 사업시행기간 내로 연장이 되더라. 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택지취득은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국공유지를 무슨 지를요? 국공유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유지는 국가가,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됐어요? 자, 이자를 이 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서민용 주택을 짓는 자들. 서민용 주택이라는 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있죠? 이거를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외우세요, 지금. 그 다음에 조합주택 있죠?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조합주택, 서민용 주택 아닙니까? 이자들이 원하면
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자들이 매수 또는 임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에서. 그러면 매수 임차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뭐 해야 돼요? 착수해야 돼. 만약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했다 안 했다? 안 하면, 매수했다면 환매할 수 있고, 됐어요? 임대 줬다면 임차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요거는 밑에는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이자들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외우세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조합주택, 두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민형 주택이 무슨 주택이야? 국민주택이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민주택 용지로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등록사업자 누구라면? 등록사업자는 민간사업주체죠? 일반사업주체잖아요.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이자들이 국민주택 짓는데 얼마나 착해. 서민주택 짓는 데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주택 짓는 자?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자는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매각 가격은 싸다 비싸다? 싸다. 뭐로 하라고? 감정가. 여러분, 개발법에서 채비지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야. 도시개발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어. 감정가격 먼저 구하고 토지평가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준 거 있죠. 원래는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국민주택 용지로 공급해줄 때는 알파 붙여라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말고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줘라. 좀 싸게 공급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임대주택이더라 그게. 국민주택인데 임대주택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이라면 극서민용이죠. 그럴 때는 돈 냉겨 먹어라 남겨 먹지 마라. 냉겨 먹지 말고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뭘 하라고? 조성 원가로도 매각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래요. 어디 하나 모르면 골고루 어려운 거야. 알면 골고루 쉽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누구라고? 공적사업주체가 뭐 한대요? 국민주택 건설한대요. 아이고야, 공익사업이다. 얘네들은 무슨 건 인정한다?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겠다.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고시를 의제시켜주고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연장. 이건 너무 뻔한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는 건 공적사업주체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건설을 해요. 이자들이라면 뭐를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적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수용권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대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자들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택지의 취득은 다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만 인정한다. 맞아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하고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고. 맞아요? 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등록사업자에게는 채비지에 우선 매각 요구권을 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는 수용권을 인정하더라. 땅 알아두시면 무조건 내가 맞추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거 하나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자,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택지 취득해서 거기에다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건설 자금에 지원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금에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편인데 1절에 보면 국민주택기금 나오죠. 얘가 뭐로 바뀐다고 그랬지? 주택 도시기금. 7월달부터 바뀌어요. 별도의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안 해요. 넘기세. 그러면 어느 걸 해야 되냐. 733페이지 보면 국민주택 채권 나와요. 이거 해야 돼. 갑니다. 채권의 발행.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 도시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요청에 따라 줄급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발행해요. 자, 국민주택 채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공법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누가요?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여기입니다. 무슨 채권이라고요? 국민주택 채권 발행권자가 누구라고요? 공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기획재정부 장관님 삐죠. 문제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네. 알아두셔. 네. 국민주택 채권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이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어느 법? 국채법을 적용하고요. 자, 구분 발행 갑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1종, 2종에 동그라미 치시고 발행 기간은 몇 년을 단위로 한다고?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에 언제로 한다고? 말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2월 3일날 발행했어. 이 2월 3일날 매출했어요? 매출해도 발행일은 언제라고? 2월 28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매출, 발행일은 매출한 달에 언제로 한다고? 말이. 얘는 무슨 발행한다고? 등록. 거기다 동그라미 땅 쳐놔야 돼. 국민주택 채권은 증권을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고 무슨 발행한다고? 등록. 등록에다만 동그라미 땅 치면 되지. 됐죠? 자, 이자율 갑니다. 1종 국민주택 채권은 자,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채권 발행 당시에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 기금의 수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해서 정하고요. 자, 원리금 상환이 중요한데 1종 국민주택 채권에 동그라미 치세요. 원리금 동그라미 치세요. 원리금이 원금 플러스 이자죠. 원리금은 줄겁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상환하고요.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거기다 줄거놓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종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이자율. 2종 국민주택 채권의 이자율 상환일 상환 조건은 2종은 많은 재량을 인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면 되는데 그 중에 상환일은 원리금의 무슨 일은? 상환일은 무제한으로 인정하지는 않고요. 발행일로부터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종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허허가 인가받는 자, 등기등록 신청하는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죠. 즉 누구예요? 1종은 사인들의 돈이 있는 사인들은 무조건 되고 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면허허가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를 자기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라면 내가 부동산 취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공적인 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로 인해서 돈 벌잖아. 그런 자들은 1종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정비법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알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니하고요. 달동네 개선사업이죠. 걔네들은 건축허가 등기 신청할 때
이 채권 매입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셨어 이제? 그래요. 자, 이번에는 2종입니다. 2종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줄 딱 꺼놓으세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적 매입이에요.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비싼 주택 취득하는 자라 이런 얘기죠. 이런 자들은 1종 반드시 매입합니다. 왜요? 나중에 등기해야 되니까. 근데 돈 많잖아 얘네들은. 큰 주택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주택 상환 사채예요. 사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빨리빨리 시간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에다 줄 그시고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주택 상환하는 사채 딱 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의 기술, 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억. 그 앞에 누구여야 된다? 법인이어야 된다는 것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자, 건설업자,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이어야 하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사업자는 뭐까지 받으라고요? 보증. 등록사업자에 줄 긋고 보증에 동그라미. 자, 발행계획 승인 갑니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으라고? 승인. 넘기세요. 주택상환 사채는 할인 또는 액면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요. 3번, 주택상환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거기다 줄을 쫙 꺼놓고 알아두셔야 돼.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불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주택상환 사채는 뭐로 한다고요? 기명, 증권, 기명에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기명이니까 명의변경은 어디에다 라고? 원부. 그 다음에 자, 사채, 채권 자체에다도 취득자의 성명, 주소 기록해야죠. 뭐 갖기 위해서? 대항료. 상환 의무 갑니다. 상환기간,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주택상환사채도 원칙적으로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법준용, 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뭐에 관한 거?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주택채권.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봐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 그냥 쭉쭉 따라와. 자,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모르는 거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 보여서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정리만 할 줄 알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모르는 거 처음 보는데 그 줄그면서 그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 미련한 거지. 그 미련한 거 여러분. 모르는 거 처음 보면 줄그면서 아유 그거 어려운데 처음 보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왕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다 알고 나서 보면 너무 쉬워요. 전체적인 걸 보면. 됐죠? 자, 갑니다. 얘네들은 집단적으로 주택 30호 30세대 이상 건설을 해야 돼.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주택법에서는 정책적인 법이니까 그 주택건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야.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은 다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처음에 배운 거야. 이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하는 건 주택법에만 있는 거죠. 그게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면 어떤 자금?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됐어요? 얘는 서민형 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도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 다 뭐라고? 민영주택.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지. 근데 그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도 어느 정도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들이 발행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 그가 건설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해서 됐어요? 건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택 상환 사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하냐면 LH공사도 발행할 수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누구도 등록 사업자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들은 등록 사업자는 자기가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뭐 해야 되니까? 상환해야 되니까. 중간에 부도 나면 큰일 나잖아. 부도 나도 끝대기 없도록 얘는 못 가짓을 하고 보증까지 서놓고 이자들이 발행하려면 어떻게 발행할지 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국장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 이자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등록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시공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서 자본금 얼마?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건설업자로 간주되죠?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자인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자만이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김영식 증권이죠. 무슨 증권이라고요? 김영증권이에요. 이거로 나중에 뭐로 상환받아야 되니까? 주택.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함부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워.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법에서 정한 자만이 공급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자가 공급받으면 주택에 대해서 투기 조장한다?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증서가 되는 게 주택 상환 사채. 이해하셨어요? 양도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얘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빨리 주택 건설 사업해 갖고 상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3년은 언제부터 합니까? 발행한 날로부터. 맞아요? 주택 다 지어서 공급 계약 체결일 있죠? 에, 거기까지 몇 년이다? 3년. 그거 바꿔서 내면 다 틀립니다. 의미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3년 기간 따지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은 여러분 국민주택건설자금확보방안이야. 그러니까 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누가 발행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장관님이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요청해서 누가 발행한다는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 얘는 1종이 있고 몇 종이 있어? 2종이 있어요. 됐어요? 자, 1종은 자, 1종이나 2종이나 얘는 둘 다 원리금으로 상환해. 뭐로 상환한다고? 얘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돈으로 돌려주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다 아니다? 아니지. 원리금으로 상환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도성을 제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증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등록해서 발행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종은 누가 사야 되냐? 돈 있는 사인이 사야 돼. 의무적으로. 근데 2종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추가적으로 사게 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 자들이 샀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자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랬을 때 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상환하고. 맞아요? 2종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됐을 때 상환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배운 거? 그래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그래서 국민주택채권하고 자, 주택상환사채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다 주택을 건설한 거예요. 자, 봐봐요.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다 지워. 다 지워 이런 거. 이거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끝이야. 지금까지 배운 게 여러분 용어 정의하고 주택의 건설이야. 여기에서 다섯 문제 나와요. 일곱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주택이 뭔지 알면 되고 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체. 건설해서 뭐 한다고? 팔아먹는 자. 사업주체예요. 그래서 사업주체에 누가 있다고?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 조합. 이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 주택건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따라서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그냥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주택 채권 맞아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등록 발행 맞아요? 얘는 LH공사 등록사업자가 지명 증권으로 발행. 얘는 1종, 2종. 얘는 이런 거 없죠? 예, 얘는 원리금으로 상환.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자, 주택으로 상환하는데 자, 얘는 기명증권이니까 양도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국채법 적용하고 얘는 사채. 사채니까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거 준용하겠죠? 예,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 등록사업자하고 요 등록사업자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까지 이제 마련했어. 그러면 주택을 집단적으로 걸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택지가 필요하니까 택지에 보호조치도 있다 없다? 있다. 아무한테나 택지는 다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국공유지는 서민형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등록사업자에게는 채비지의 매각 요구를. 공적사업주체라면 수용권. 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받는데 승인권자는 도지사 아니면 시장 군수. 맞아요? 네. 됐죠? 여기에 매도 청구권도 있다 없다?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사업주체는 뭐 받으라고요? 사용검사 받아서 써라. 근데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더라.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거 이해하셨어요? 쭉 정리해 놓으면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정리를 하세요. 됐나요? 자, 단순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건설했어. 사업주체가 이렇게 해서 주택을 건설했어요. 건설했으면 자기가 갖는 거 아니잖아.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했다고요. 그러면 건설한 주택을 뭐 해주라고요? 공급해주라고. 팔아먹으라고.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팔아먹냐? 지 맘대로.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가보세요. 주택의 공급 옆에 746페이지 보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다 줄 딱 걸어놓으시면 돼요. 주택은 불영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 줄 것. 끝. 됐나요? 자, 근데 박스 갑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하는 경우,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승인. 근데 복리시설이면 뭐만 하라고? 신고. 근데 그 안에 또 박스 보니까 공적사업주체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왜요? 믿으니까. 그 정도 하나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에요. 75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거 개정됐는데 우리 개정된 거 안 받았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주택 분양가격 제한 받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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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자, 이번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756 투기가열 지구 가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뭐하라고 협의.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 지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근데 국장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인가 뭐하라고요? 협의. 좋아요. 이번에는 넘기세요.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갑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매 대상 지위 주택 그것만 압니다. 1번 투기가열 지구 안에서 줄 그시고 투기가열 지구 안에서 거기다 하면 줄 거예요. 투기가열 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다 줄거 놓으시면 돼.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도 그리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네. 나머지 기간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자, 넘기세요. 예외 전매 허용 대상 나오죠. 자,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전매 제한 대상의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뭘 받아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이것도 이제 줄줄이에요. 1번 세대원이 생업상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치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단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요게 전매 제한에만 있는 단서니까 꼭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번에 보니까 이혼했네요. 이혼하면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한다 증여 증여에다 동그라미 증여는 이혼한 거 아니죠 위자료 주는 거 아니에요 증여일 때는 일부 위자료로 줄 때는 다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줄이에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 시군으로 이사,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다. 맞아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다. 해외에 이민 간다. 2년 이상 체류한다. 이해하셨어요? 1, 2, 3번은 어디든지 줄줄이니까 이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돼. 됐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공법에서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무조건 되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어디든. 됐어요? 자, 줄줄이 꼭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넘기세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갑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줄급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줄그세요. 그날로부터 또 줄급니다.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담보권 설정하기, 용익권 설정하기,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 믿을 수 있다. 공적사업 주체 이런 자들은
아니네요. 부기등기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뭐 해야 되는데 부기등기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딱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다만 공적 사업주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부기등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자 넘기시면 부기등기 시기입니다. 주택건설 대지는 대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주택건설 대지 동그라미 치세요. 대지는 언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 동그라미 치고 주택은 소유권 보전등기와 동시에 해라 이렇게. 그래서 앞자 따서 외웁니다. 대입 주소 이렇게 외워요. 대입 주소. 대지는 입, 주택은 소. 대입 주소. 그래서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전등기와 동시에. 자, 부기등기의 효력 갑니다. 부기등기 이후에 당의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하면 그 효력은 뭐라고요? 무효다. 넘기세요.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알선, 광고 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 밑줄 쫙 꺼놓고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증서 1, 2, 3, 4 이것도 잘 나와요. 1번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2번 주택상환사채, 3번 입주자 저축증서, 4번은 소위 말하는 딱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광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 시 조치 갑니다.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위반을 했으면 지위는 뭐로 할 수 있고?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환매 및 퇴거명령 갑니다. 사업주체가 위반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날에 당의 주택을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는 나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주택의 입주 자격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 요거를 위반하면 투기 조장한 거니까 투기 조장은 무조건 되고 삼삼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 빨리 봐요. 여기.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해라. 이 흐름만 알면 돼. 자,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했다. 건설하면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했으면 건설된 주택을 공급해 줄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라. 근데 너 돈 많이 필요하니까 주택을 건설할 때 원래는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요? 승인을 신청해라. 됐어요? 자, 그래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면 돼요? 승인을 받으면 되더라. 근데 공적 사업주체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그게 주택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면 승인 신청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요 정도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건설에는 이 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일정한 분양가격 제한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그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일반인에게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그거는 다 분양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주택이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 보세요.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이거예요. 여기 봐요. 사업주체가 주택을 아직 건설하지 않았어요. 안아도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럼 아직 주택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상 나타나는 자료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입주 예정자를 모집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이자가 주택공사를 다 끝납니다. 다 끝내요. 그러면 사용검사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아까 사업주체 명의로 뭐 한다고? 사업주체 명의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건설됐으니까 뭐 한다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업주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 거 아니라 당신들 거니까 당신 언제부터 여기 와서 입주하세요. 입주 가능일 얘기해 주죠. 그날이 입주 예정자 명의로 뭐 할 수 있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모르겠죠? 거기서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60일 안에 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입주자 모집해서 그 모집된 자에게 완전히 다 주택하고 대지가 넘어갈 때까지 입주 예정자 지위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주체가 이거 돈 받아놓고 우간다로 도망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이 대지에 대해서 또는 주택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용익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야.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설정 등의 제한은 누가 받아야 되는 제한이에요? 사업 주체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누구 지켜주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 같이 연결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기 등기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죠. 이 대지도 누구 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더라도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거 부기 등기 해놓고. 이해하셨어요? 주택이라면, 건설된 주택이라면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 돼 있죠. 이거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대입주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기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했다. 그럼 그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에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 이렇게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은 여기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야 돼. 맞아요? 맞잖아요. 이런 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됐어요? 맞잖아요. 따라서 일정 이 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법에서 정한 자만 공급받아라. 그렇지 않은 자가 공급받게 하기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사고 팔지도 말고 중개하지도 말고 광고하지도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 취득해라. 취득하지 마라. 그게 뭐냐? 조합원의 지위죠. 무슨 지위요? 조합원의 지위 기억나요? 무슨 조합이겠어요? 무슨 조합원의 지위겠어? 무슨 조합이요? 조합 세 가지 있잖아. 어느 조합이겠냐고? 주택조합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죠?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아, 자기 거 자기가 리모델링 하는데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건설되는 게 아니잖아, 걔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아까 배웠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니까 그자가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입주 딱지,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광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주택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걸 위반했어. 위반하면 지위 있잖아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지위를 어떻게 취소를 해? 지위를 취소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맞아요? 난 지위를 취소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아이고, 민법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공법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안 해. 자, 이번에는 살다가 걸리면 뭐 할 수 있고, 환매할 수도 있고, 환매했다면 나가라고 퇴거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얘는 투기 주장한 거니까 3사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자,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투기가열 지구 있어요. 무슨 지구? 투기가열.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시도지사. 자, 투기가열 지구 안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얘는 뭘 받는다고? 전매 제한을 받는데. 자,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줄줄이라 그랬어요. 자, 세대원 전원이, 항상 전원이 됐어요. 전원이에요. 전원이. 자, 저기 생업상의 사정,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 맞아요? 네, 다만 수도권 이주는 포함 제외.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맞아요? 예, 해외에 체류. 해외로 뭐 간다? 이민. 또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혼했어요. 배우자에게 전부. 됐어요? 증여합니다. 이거는 일부만. 이해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줄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얘는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기시면 780페이지 보면 주택거래 신고 나오죠? 예,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